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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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건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의 목적을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사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목적이 되고 우리 인간 편에서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 사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과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했던 그런 내용이 거기 잠깐 나옵니다. 완전한 교제였습니다. 물론 이 완전한 교제가 죄 때문에 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타락 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말 우리 모델이 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교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의 마음이 오고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은 말은 하지 않아도 마냥 즐겁고 좋고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는 그 사람, 아마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크게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냥 감사하고 편하고 좋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물론 그분이 시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내용의 그 간단한 시를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짧은 말이지만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제가 소개합니다. 내가 있는 너는 행복이니라. 내가 있는 너는 행복이니라. 내가 있는 나도 행복이니라. 너와 내가 있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짧은 시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내 아내가 있는 나는 행복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있는 나는 행복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여러분, 내 남편이 있는 나도 행복이니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는 내 가정도 행복이니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말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행복이 있는가? 그렇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행복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있다는 이 사실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그것을 선교지에 가서 복음과 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그것도 물론 영광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선교 현장에 나가 있지 않고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래서 그 열매는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 속에는 크든지 작든지 씨가 있죠.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매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보았을 때 그 열매 가장 가운데 있는 씨는 무엇일까요? 그 씨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배가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진정한 교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는 말. 달리기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출발선에 딱 정리를 하고 땅 하는 신호와 함께 뛰어갑니다. 달리기는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출발선에서 시작되지 않는 달리기는 그건 정식 달리기 아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삶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출발선에서 시작되지 않는 삶, 그 신앙은 그것은 바른 신앙, 바른 삶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주일의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삶은 주일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배에 게으르거나 예배를 등한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죠.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판가름함에 있어서 이사야 6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시아는 16살 때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기원전 791년부터 52년 동안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도 선한 왕으로 우리가 꼽습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고 백성들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오점이라면 말년에 제사장 아사랴를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 문둥병자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그런 이제 오점이 그에게 남았습니다.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그 우시아 왕이 죽은 그때의 상황, 남쪽 유다의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오늘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왕은 죽었고 북쪽에서는 아수르의 티글라빌레셋이 새로운 실력자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면서 이 작은 남쪽 유다 왕국을 지금 유다 왕국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그런 참 절박한 태풍 앞에 켜져 있는 촛불 하나와 같은 그런 참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때 이사야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했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의 참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번째 예배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배에는 하나님 드려지는 충만한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충만한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이 되느냐, 어떤 때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충만한 영광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모임 그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의 민족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엎드렸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여러분, 그게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온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주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정말로 성별된,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이죠.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려운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삶, 그 신앙,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 마음,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다림으로부터 이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영원법이라고 말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예배에 관계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예배하는 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예배하는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이 십계명의 첫 부분, 앞부분 1에서 4계명까지도 이 예배와 연관된 계명이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출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죠. 이 영광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인정할 때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의 요소가 본문에 나옵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5절에 나오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분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없고 죄의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와 거룩의 속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귀한 인간을 홍수로 멸망시키셨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으면 그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무섭게 철저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또 다른 아픔입니다. 며칠씩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먹을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을 굶어본 사람만이 정말 내게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이 먹을 것,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병을 죽은 직전까지 갔던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지 않아도 내가 정말 죽은 직전까지 병으로 갔던 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이 바로 친구와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도 우리는 은혜에 대한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귀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영원하고 우리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그러한 고백은 내가 죄를 얼만큼 무섭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정말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죄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부정, 자기 고백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서 죄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사주의 은혜입니다. 사주의 은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죄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죄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대하셨다면 어느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죄라는 길을 만드셔서 죄로 시작된 우리 인간이 삶이었지만 사죄의 은혜로 그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말하는 것은 사죄의 은혜를 더 깊고 크고 넓게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깊이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적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죄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그리고 재산을 다 빌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았던 잔치를 배설했던 그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이 사죄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미주에 있는 그 교회 중에서 선교를 교회를 목표로 하고 참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는 은혜교회, 우리 다 알죠. 많은 분들은 다 압니다만 여러분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교회에서 그 아마존 브라질 아마존 선교를 하게 된 그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아마존 그 선교 지역은 여기서 비행기로 그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수도죠. 카라카스까지 가서 거기서 국내선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가서 거기서 보트를 타고 3일을 가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거기 가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옷을 다 벗고 문명과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원시 생활을 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은혜교회 어떤 분이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그런 원시 생활을 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은혜교회 어떤 분이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37일인가 38일째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러 올라가셨어요. 이 얘기도 하나님이 그 영을 불러 천국으로 부르셨다 했을 때 몸은 여기서 기도하는 상태지만 영이 하나님 앞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고 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말입니다. 38일쯤가 될 때, 기도하는데, 하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불러 올려셨어요. 올려셨으니까 하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한쪽을 가리키더랍니다. 가리키는 거 보니까 그 세 개 지도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세 개의 모습이 한눈에 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눈에 쫙 들어오더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지역을 특별히 가르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보니까 거기가 바로 그 아마존이라는 거예요. 아마존. 자기가 거기 탁 보니까 그 아마존 유혹에서 옷을 다 벗고 사는 그런 원시 생활하는 그런 인디오들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눈물에서 눈물이 쭉 흘러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무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구나. 얘야,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무도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김광신 목사님에게 가서 그 자기가 본 체험을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은혜교에서 아마존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 섬겨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하면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섬겨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아무도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섬겨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문 같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순간을 기다리던 어떤 죄수에게 왕이 특별 사면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렇게 기쁜 삶을 삽니까? 그런 감격적인 삶을 삽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또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주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고백이 있으면 거기 사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네 번째 예배의 요소입니다. 헌신의 결단입니다. 8절이죠. 우리는 8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사야와 같은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한 번이면 족하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의 일회성 또는 구원의 단회성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 번이면 우리 일생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으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우리 일생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격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는 헌신의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는요 절대로 헌신의 결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박세록 장로님 저번에 오셔서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실 줄 압니다. 제 사무실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정말 귀한 일 하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죠? 그런데 그 박세록 장로님이 부인 되시는 분이 지극히 평범한 말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수고라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런 데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번 말하지 않습니까? 100번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수고라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데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중국에 떠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중국 선교 현지에 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요, 거기에는 절대로 헌신이 결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 인간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의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예배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죄의 고백이 있게 되고 죄의 고백이 있으면 사죄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사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기에는 헌신의 결단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이런 귀한 체험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이사야의 그런 귀한 체험이 우리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결단이 우리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